안녕하십니까, 유용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웅입니다. 네. 유용훈의 밀당. 오늘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남북군사합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부에서 비준을 하면서, 위헌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은 제대로 되는 것이냐, 그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고요. 더구나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고등훈련기 사업에서 우리 방위산업체 항공우주산업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항공과 방산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한국전 전투기 사업에 있어서도 20%를 투자하게 돼 있는 인도네시아가 투자 지분을 좀 줄이겠다, 재협상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 방산도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문제와 또 이와 직결되는 우리 방위산업의 현실에 대해서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 위원님은 그 굉장히 좀 젊어 보이시죠? 근데 실제로 젊습니다.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예. 근데 실제 국방 분야 담당하신 건 20년 훨씬 넘지 않으셨습니까? 예, 뭐 담당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뭐 이 글을 쓰고 쓰기 시작한 것은 이제 그 과거에 그 컴맨담스라는 군사잡지 전문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창간 멤버로 있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뭐 한 뭐 96년 말 97년 뭐 이때부터 뭐 이제 쓰기 시작을 한 것이고 뭐 사실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정말 이 우리 대한민국 국방 역사의 산증이신 우리 저 유용훈 기자님께는 다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께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서로 칭찬 릴레이 하려고 지금 짜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라는 좀 말씀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그 대화 모드 속에 과연 이 우리 군의 전력 증강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더구나 최근에 이제 남북 군사 합의가 우리를 뭐 사실상 무장해제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적지 않은데 이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내내 북한과 긴장 상태를 만 끌고 가야 될 거냐. 뭐 그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떤 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지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근데 다만 그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느 정도 선까지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이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된다. 너무 예를 들어서 서로 대결만 하고 해서도 안 되겠으나 그러나 그 선이 예를 들어서 뭐 대화를 위해서 모든 걸 뭐 구걸하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흐름이나 방향 자체가 뭐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부분들을 소위 이렇게 국방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우리 그 방송들 많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양 의원님은 이 종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출연을 많이 하시고 또 칼럼도 쓰고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 대해서는 조예도 깊고 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분이어서 전문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코멘트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틈틈이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분야별로 좀 살펴보죠. 우리 군의 이제 전력 중에 핵심적인 게 삼축체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만든 게 삼축체계죠. 우리가 킬체인,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 그 다음에 KMPR이라고 불리는 대량 응징보호체계 이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인 그 엘센, 장거리 대공미사일 시험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서 연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남북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었는데 이 진상은 뭐고 사실 어떤 것이 좀 문제가 될까요?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국방부 쪽 발표에 따르면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어떤 자체적, 이 시스템의 어떤 자체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연됐을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SM은 2024년 전력화를 목표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 뭐 대부분의 어떤 기술과 설계들 같은 것들은 우리가 M-SAM, 그러니까 그 천궁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대공 미사일, 특히 이 천궁 중에서도 천궁 개량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저 M-SAM PIP라고도 불렀죠. 철밀도 예, 개량형이라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철매 개량형이라고 부르고, 이제 정식 명칭은 이제 천궁 개량형인데, 어쨌거나 이그 천궁 블럭 원요것을 그 이렇게 그 기술을 그걸 개발하면서 사실은 이 기초적인, 그러니까 이 요격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완성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전적 검증이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바로 이 M-SAM 개발에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한,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사드 정도까지 요격 고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대략 지금 알려져 있기는 뭐 워낙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40km 정도까지다, 아니면 60km 정도까지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기존의 그 패트리어트 팩스리, 그다음에 이 철매2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천궁 그 PIP 개량형, 고고가 이제 저고도라면 고고보다 살짝 높은 고도. 그다음에 물론 한반도 전구 전체에 대한 방어는 아직까지는 사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 하에서 지금 개발되는 것이 SM인데, 사실은 좀 SM 개발이 좀 뒷심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해서 이제 이듬해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굉장히 달려온 그런 느낌이 있고, 물론 업체라든가 연구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하지만, 그러나 조금 그 분명히 기술적 지연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실제 정말 그 북한의 시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4월, 미묘한 시기예요,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뭐 4월 27일 날 판문점 뭐 회담이 있었고, 그다음에 6월 그뭐10 며칠이었죠? 그때 이제 또 북미 이제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래서 시기가 이게 좀 뭔가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그런 의심은 좀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철매2 개량형은 흔히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패트리어트 팩스리하고 비슷한 걸로 예,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요격을 할때 보면은 이제 원래 이 탄도미사일 단계가 이제 상승 단계, 그다음에 중간 비행 단계, 종말 비행 단계 이제 크게 세개 정도로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이 종말 단계에서, 종말 단계에서도 거의 떨어지기 직전인 저층 단계, 그러니까 20에서 30km 정도 단계에서 요격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미사일 방어의 마지막 망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그뭐 철매나 안 그런 그 패트리어트 팩스리, 패스라든지 예, 철매2나 이제 바로 요런 것들이 이제 밑에 존재를 한다면은, 근데 사실은 이런 시스템들은 단거리 미사일밖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더 속력이 빠른 ICBM이나 중거리 미사일은 안 ICBM이나 되는 거죠?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어림이 없고, 그러면 좀더 요격 고도가 높고, 그다음에 그 요격 그 높은 고도에 요격하기 위해서 발사체 자체도 빠르고 좀더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좀이 굉장히 날렵하게 기동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사드라는 것이 사실 있고요. 사드보다 이제 사드가 한 200km 정도까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마는, 고도는 예, 150km 150이지만은 실제로 지금 그 최근 개량형들이 거의 200km까지 요격이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군 측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있지만은 사실 그것보다 좀더 높은 고도에서는 SM-3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SM-3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바다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운용을 하지만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같이 이런 경우에는 되려 지상에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고 해서 소위 이지스 어쇼라는 것이 운영이 땅에 되고 있는 있고, 이지스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을 해군 인원들이 또 관리를 하고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고요. 그 우리가 그러면 말로만 할게 아니고 마침 예. 우리 철매2 개량형 그 시험에 성공한 영상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잠깐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 철매2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이거는
철매투 개량형 표정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죠. 예, 맞습니다. 네. 뭐 이건 이제 북한의 예. 스커드나 이런 탄도 미사일을 상정한 예, 맞습니다. 가상적 예. 탄도 미사일이 지금 발사되는 거죠. 예, 예. 이거는 그리고 아, 이거는 예, 그 레이더입니다. 이것이 예. 이제 그 이 탄도 미사일을 탐지를 하는 레이더고 그래서 예. 이 철매에게 이 예. 미사일에게 어떻게 요격을 할지에 대해서 예.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철매투 개량형이 발사되는 예, 거죠? 예, 수직 발사되는 모습이고 사실 네.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상당 부분 그 러시아에서 오지 않았느냐 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러시아와의 공조가 있어서 네. 그 우리가 이제 그 S300이라고 부르는 기종의 다음 버전이 S350 네. 그러니까 중간 수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S350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S400 지금 한참 막 중국이 도입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촌이라고 네, 얘기할 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예. 이 가상적 탄도미사일을 예, 맞습니다. 명중시키는 그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스커드가 네. 공격을 했을 때 이렇게 요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네,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시험에도 성공했는데 예. 사실 지금 이제 물러나시지만 송영무 장관 계실 때 예, 예, 예. 이 철매투 개량 양산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정도 예. 줄을 좀 줄이는 쪽으로 재검토하라고 예. 지시를 예. 하셨어요. 그래서 예. 논란이 있었는데 예. 이제 사실은 이것도 결국은 어떤 북한을 의식해서 예.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그거는 이제 또 그 예. 이외에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풍문을 전해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 이거죠. 이제 뭐하러 그 중간에 있는 걸 개발을 하느냐 차라리 그 해군이 쓸 네. SM3를 사와서 네. 그 거기다 이제 비용을 몰아줘야겠다 네. 라는 얘기 그래서 뭐 일종의 이제 뭐 특정 군에만 좀 저하는 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일부 의견도 있었고요. 네. 네.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네. 자 근본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국가가 어떤 네.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진행하고 하는 것은 네. 누가 개인이 한도를 어떤 주관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매달려서 네. 장기 계획을 해서 끌고 온 것인데 네. 이것을 어떻게 장관 혼자의 어떤 판단, 네. 주관 이런 것들로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방사청이라든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 등에서 네. 아,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어떤 생산을 결국 네. 가게 된 것이 아닌가. 결론은 이제 예정대로 하는 걸로 됐죠. 예, 예,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전력 증강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전력 증강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맞습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맞습니다. 플랜, 예, 예. 준비기간과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예. 이 특히 무기체계 양산은 또 한 개 업체만 뭐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수백 개 하청업체들이 같이 이제, 예, 맞습니다. 이제 걸려있는 사안인데 예, 예. 장관 한마디에 그 갑자기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 그 여파가 사실은 상당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물론 뭐 그 당시에 그 전 장관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네. 국내 방위 산업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좀 네. 위험성도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하여튼 말씀하시는 중에도 뭐 제 사이트 뭐 팬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또 하여튼 전화 우리 양 의원께서 신랄하게 좀 지적을 해달라 예. 이런 이제 댓글을 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축 체계 중에 지금은 이제 KMD 관련된 예. 말씀을 나눈 것이고 예. 이 킬체인이나 이제 KMPR 대량직 보복의 경우도 특히 대량직 보복의 경우는 유사시 이제 북수뇌부 제거 작전이 예, 예, 있기 예. 때문에 예. 지금의 어떤 이런 남북 관계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사실상 이게 뭐 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네. 사실상 이제 지금 흐름을 보면은요. 네. 이 KMPR은 정리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정리라는 표현이 좀 네. 그렇긴 한데 네.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메시지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뭐 서로 무슨 뭐 평화를 하자 뭐 하자고 네. 하는데 네. 그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KMPR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상대하는 적국, 그러니까 네. 뭐 적국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네. 저는 여전히 적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북한의 경우에는 결국은 네. 국가의 무게중심 네. 자체가
결국은 왕 아니겠습니까? 왕정국가니까요. 네. 결국 김정은이 왕이 결국 중심인 거고, 네. 이 김정은을 제거할 능력을 갖췄을 때, 네. 바로 이것이 적에게서는 중심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게 안보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이렇게 이 말살시킬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면, 네. 우리는 마찬가지로 너희의 그 중심, 안보의 중심인, 네. 그 뭐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소위 그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 라고 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KMPR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네. 좋은데 네.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요. 이 KMPR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네. 코리아 네. 매시브 네. 퍼니시먼트 앤 리탈리에이션. 네. 그러면 네. 한국형 네. 대량 응징 보복 전략.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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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징 보복 전략인데 네. 이게 이거 이 말에서요 군사적 개념을 빼오면은요 딱 두 개 두 네. 개밖에 안 씁니다. KM 중에서 네. M과 R이 남습니다. 즉 매시브 네. 리탈리에이션. 네. 이게 뭐냐 하면 대량 보복. 네. 이게 대량 보복은 뭐냐면 아시잖습니까? 우리 핵 전략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핵 전략에서 미국과 소련만이 쓸 수 있는 것이 매시브 리탈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량 보복. 왜냐하면 워낙 많은 핵폭탄을 갖고 서로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매시브 네. 리탈리에이션이 됐을 때는 뭐냐 하면 그 이제 우리 핵전략에서 얘기하지만 대가치 표적뿐만 아니라 대군사 표적까지 전부 다 모든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폭탄을 가진 양이 되게 적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최소 그 억제, 최소 보복이 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가치 표적, 중요한 그 이 정치적 의미를 가진 표적에 대해서만 공격이 되지만은. 네. 근데 이게 쫙 되면은 모든 표적을 다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국 매시브 리타일리에이션이 되려면 되려면은 우리가 일단 엄청나게 많은 무장을 가져야 되고 더 네. 근본적으로는 핵무장을 가져야 됩니다. 네.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군사 전략의 개념에서는 좀 네. 살짝 맞지 않는 부분이 네. 좀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 비판적 그 여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는 우리 삼축 체계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킬체인, 그 다음에 KAMD, 네. KMPR 이 세 가지 중에서 킬체인과 KMPR을 하나로 합치는 이런 분위기로 네.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네. 지금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뭐 지금 뭐 사실은 아직 그 전략적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은 네. 사실 이게 저 굉장히 저희 여러 그 이 전략 세미나에서 네. 이 얘기들이 누차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KMPR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확보시킬 거냐. 그다음에 이 KMPR의 성격 자체가 실제 수행 성격 자체가 킬체인과 굉장히 유사하다. 네. 그래서 차라리 이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그간 계속 지속이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좀 합쳐진 모양새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KMPR이 이제 발표된 게 보면 그 북한의 이제 추가 핵실험 그리고 ICBM 발사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예. 우리가 이제 전엔 킬체인과 KMD만 있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죄송합니다. 대한 대응 카드를 예. 뭐 추가 대응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뭐 예. 마땅한 게 없단 말이죠. 이제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 언어의 유의 뭐 비슷하게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좀 약간 들더라고요.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겁니다. 사실은 예. 이제 그런 그 소위 그 그 MPR, 네. KMPR 여기에 대한 사전적 연구나 이런 개념에 관한 발전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네. 이것을 군사 전략화를 시키시면서 사실 구체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됐어야 되는데 네. 좀 너무 좀 급하게 간 것이 아니냐. 실제 어떤 네. 그 장비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연결이 스무스하게 되지 않고 좀 네. 급하게 진행됐었던 측면들은 네.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부분들은.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것이라면은 네. 뭐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 그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뭐 네. 이렇게 네. 어떤 뭐 책을 잡지 않겠다 네. 북한의 예. 북한을 의식해서 북한을 의식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네. 굉장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그중에 이제 KMPR에도 중요한 파트 중 하나가 이제 특수전 전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특수 임무 여단을 중심한 특수전 전략인데 예, 예. 사실은 특수전 전략이라는 게 꼭 북한만을 겨냥해서가 아니고 맞습니다. 통일 이후에 중국이나 예. 일본 이런 주변 강대국에 있어서 예. 우리가 고슴도치 가시처럼 예. 사실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전력이 특수전 전략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 KMPR 중에 특수전 전력 관련된 부분은 북한만 겨냥해서가 아니고 예. 통일 이후에 이제 중국, 일본과 같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거는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저, 기자님 말씀이 네. 너무나 지금 정확한 네. 지적이신 것이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 특수 임무 여단, 특임 여단 자체가요. 네. 참수 부대다라고 네. 이렇게 약간 좀 오해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뭐 참수 작전만 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결국 뭐냐면 지금 우리 특전사가 가진 그 성격들이 네. 소규모 팀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소규모 팀이라는 게 중대죠. 그렇죠? 네. 중대에 이제 중대라고 해봐야 이제 열몇 명의 팀원으로 네. 구성된 그 이제 그 것들이 몇 개 퍼져가지고 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작전하는 그 개념이 위주인데 네. 특임 여단은 그것이 아니라 미국의 레인저 부대처럼 네. 이렇게 대규모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이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적 지휘 청사 네. 아니면 뭐 공항 같은 이런 대형 표적을 정말 최정예 네. 특수전 요원으로서 이걸 점령을 해야 될 때 네. 그때 필요한 부대가 필요하다 즉 네. 타격 작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게 네. 타격 작전만을 전형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네. 이런 대규모의 특수전 부대지만 대규모의 소규모 네. 보통 특수전 부대는 소규모 작전만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대규모로 딱 해가지고 해서 거의 막 그 대대가 하나 네. 통째 뭐 지역대 하나 통째로 투입되는 건 기본이고 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대대가 통째로 투입된다거나 네. 이런 식의 작전할 수 있는 부대로서 네. 이 지금 특임 여단이 구성이 됐는데 네. 이제 마치 이게 참수 부대처럼만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또 이제 사실은 참수 부대가 지금 이 참수라는 말 자체가 현 정부에서 굉장히 네.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긴 하죠. 예예. 예. 그래서 네. 뭐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이제 이걸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 적지부 제거 네. 작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적지부 제거 작전이 우리가 네. 북한에 대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게 뭐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중국하고 네. 일본하고 전쟁했다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뭐 중국의 정부가 중앙 정부가 무너져서 마치 우리 그 조선 시대나 고구려 시대처럼 뭐 북쪽에 뭐 여진족식으로 그렇게 뭐 궁궐화가 됐다거나 네. 이럴 때 그런 제거 작전 같은 거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가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파병이나 이런 데서도 대대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군이 또 예. 국제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예예. 말씀드렸죠 중국 일본하고 우리가 똑같은 군사력을 가질 수 없으니까 예예.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이제 가성비 은신 예. 얘기하는 예. 그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평양 정상회담에 있어서 남북 군사합의 문제인데. 예예예. 이제 11월 1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예. 11월 1일부터 이제 그 DMZ 중심의 비행 금지 구역이라든지, 예, 예. 그 NLL 중심으로 한 그 평화 수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완충 수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예. 시행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군의 이번 군사 합의가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비행 금지 구역에 따라서 예. 무인기의 경우는 이제 10에서 15km 내에 예, 맞습니다. 비행이 예. 금지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이 이제 군단급 무인기 외에 대대급 사단급 무인기도 예, 예. 이미 운영하고 있거나 이제 운영을 예. 막 하려는 그런 찰나인데 예. 이제 이런 것들 사단급 대대급 무인기들은 적용이 되죠. 비행 금지 구역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예. 육군의 이제 드론봇이라고 드론 플러스 예, 로봇 예. 계획도 추진 중인데 드론봇은 뭐 장기적으로 분대급까지 무인기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중대부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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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대급까지. 예, 예. 그럼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이 현 상황에서 현 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서부 지역은 네. 그 우리가 그 10km죠. 그렇죠? 무인기 같은 경우는 네. 10km 지대가 비행 금지고 동부는 15km고요. 네. 자, 이렇게 금지가 되는데 네. 자, 그럼 만약에 이쪽 그 비무장 지대를 만약에 무인기로 네. 정찰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네. 기존에 있는 무인기는 전부 다 무력화되는 거 맞습니다. 네. 그 왜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무인기라는 것이 네. 바로 그 위에서 찍는 게 아니라 상당한 상공 위에 떠서 찍는데 네. 그 찍는 상공 자체가 네. 그 예를 들어서 수 킬로미터 정도 떨어지는데 네. 거기서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km 밖, 15km 밖으로 가면은 네. 얘 센서로는 탐지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고성능 무인기가 아니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센서 자체가 엄청나게 고성능해야 되는데 네. 기존에
군단급, 우리 뭐 송골매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 미국에서 사단급으로도 쓰지 않을 그럴 정도 수준의 성능으로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탐지거리가 짧다는 거죠. 탐지거리가 짧고 시간도 좀 제한이 있고, 마찬가지로 헤론 같은 경우는 좀 장기간 채공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스라엘제, 그 새로 도입한. 이 헤론 같은 경우도 사실 센서가 그렇게 십몇 킬로를 극복하면서 적의 어떤 그 건너편을 볼 수 있을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군단급이니까 좀 더 넓게 보는 건데, 자, 그게 아니라 지금 심지어 개발하고 있는 사단급 무인기 같은 경우는요, 더 작은 거죠, 이게. 더 짧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 기존의 이 무인기들로, DMZ 지역을 감시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한다면, 했다면, 혹은 그럴 계획이 미래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획은 전부 지금 이제, 백지화가 돼버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또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게 그럼 기존에 우리가 어떤 군단급이나 군단급 무인기가 가지고 DMZ 지역을 감시하고 정찰했냐고 하면은 그게 평상시 정찰 감시 임무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어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한해서 이제 움직이는 그거였는데 굉장히 고조될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제 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정찰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나 뭐 어떤 그 예산적으로나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게 해서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분야인데 이거를 북한에 줬다. 솔직히 이거 그냥 양보한 겁니다. 그냥 양보를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하지만은 원래 이 군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게 굉장히 유리한 쪽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쪽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접근도 가능은 합니다. 선제적으로 하는 접근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대가 없는 양보가 반복이 되면은 당연한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사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나 할 때마다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축이라든가 긴장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대가성이 중요한데 이런 대가성을 과연 우리 군이 얼만큼 혹은 우리 국방부가 얼만큼 우리 정부가 얼만큼 잘 강요를 하고 끌고 오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중에 또 댓글로 우리 삼축 체계를 결국 약화한다는 건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방향성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킬체인과 KMPR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그럼 3K를 약화하는 거냐? 아닙니다. 개념으로서 이거를 되려 해가지고 비슷한 개념을 묶어서 발전시키는 거는 되려 잘 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념에 있어서 개념이 되려 정립돼 나가는 걸 수도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근데 실제 그럼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전력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군 간의 임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합쳐지는 분위기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앞으로 이 정부가 어떻게 그런 이런 지금 이 두 가지 합쳐진 이것들을 전력화를 어떻게 시켜 나가는지 지금부터 굉장히 열심히 좀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삼축 체계 중에 킬체인 관련해서 뭐 KMPR보다 연관이 되는데 중요한 타격 수단 중에 하나가 현무2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그렇죠. 현무2. 그다음에 그 위력을 강한 뭐 현무4라는 것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그 현무4가 예정대로 개발될 것이냐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현무2 양산도 이제 양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죠? 이제 그거죠.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킬체인에서 지금 육군이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것이요. KT즘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지대지 전술 지대지 미사일. 전술 지대지 미사일. 이 전술 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가 원래는 사실은 뭐 지금쯤 되면은 실전 배치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GPS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지금 좀 조금 지연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거를 현 정부 내 실전 배치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그 이게 말씀하신 그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 장사정포 타격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무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시험 영상을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뭐 한 최대 150km 정도 나간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타겟이 이제 우리가 골프장 깃대처럼 이게 깃발에 있는데 이거를 바로 옆에 스치듯이
붙어서 떨어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로 얘기하면 거의 홀인원. 홀인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피로 떨어진 표적을 미사일이 홀인원으로 맞출 정도로 예. 정확도가 뛰어났고, 이제 그 정도 성능도 예. 검증이 됐는데, 예. 그러면 이게 양산을 안 한다? 저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이제 예. 이런저런 걸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예, 맞습니다.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예, 예, 정확히 네. 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이게 결국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장사정포, 그러니까 지금 장사정포 말씀도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지금 장사정포나 아니면 우리 군의 뭐 K9이나 이런 것들 네. 혹은 그 MLRS를 서로 뒤로 지금 밀리자는 얘기들도 살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이 뭐 지금 어떤 이 협약이나 네. 이런 걸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네. 계속적으로 그런 뒤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에 하나 그걸 뒤로 밀었다고 했을 때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얘기 나오는 게 보통 50km 얘기 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이제 이 그 MDL에서부터 50km 밖으로 서로 밀어내자라는 네. 얘기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될 경우는 더더욱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이 KT즘이 중요해집니다. 네. 근데 이 KT즘은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양산을 안 한다, 네. 배치 안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의심.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소위 군비 통제가 더 진전이 돼서. 그쵸. 예. 장사정포도 뒤로 뺀다는 얘기가 논의되기 시작하면. 그쵸, 지금 정확한 그 말씀을. 더구나 예. 이제 예. 그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겠죠. 예. 하여튼 뭐 양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런 예. 거는 정말 아주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재미있는 게, 이 이제 국방부나 이제 정부가 뭐, 지금, 이제, 뭐, 남북관계 개선, 뭐, 이런 것 따라서, 전력 증강을 소홀히 한다, 뭐, 예. 국방비를 소홀히 관심이 적다, 이런, 이제, 지적,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예. 예 국방 예산 증액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46조 7천억 원을 편성을 했고, 예, 예.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중요한, 전력 증강과 관련된 방위력 개선비가, 예. 올해보다 13.7% 증액해서 예, 예. 15조 3,733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 예. 이 13.7%란 증액률이 예. 2010년부터 17년까지 평균이 4.4%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외형상으로 보면 거의 3배가 늘어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전력 증강 소홀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은 이게 네. 지금 세부 항목을 좀 봐야지 되는데 네. 아직 국회 지금 세부 항목이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세부 항목을 봐야지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소위 얘기해서 우리 이제 어떤 무기 체계들을 지난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신 무기 체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35 같은 네. 그 엄청나게 큰 기종도 하고 네. 뭐 그다음에 탱커 구매했고 네.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 그렇죠 공중급유기 네. 구매했고 하여튼 사업들 그러니까 그다음에 글로벌 워크도 구매했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공교롭게도 네. 지금 그 모든 전력들이 이제 지금 이제 관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 예산이 집행되는 게 이제 내년 시기 이런 게 많이 겹치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이 이제 네 올해 내년 사이 있어요. 굉장히 네. 많이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기존의 카드, 그러니까 좀 죄송해요. 표현이 좀 약간 네. 좀 저렴해서 죄송한데, 네. 기존의 카드비 깎는데 지금 돈을 아.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다음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게, 네. 항목을 좀 보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아.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되려 저는 우려가 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전력 유지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우리가 방위력 계산비가 있고, 이제 네. 전력 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아, 전력 운영비죠. 그쵸? 네. 아, 전력 운영비. 병력 네. 운영비와 네. 전력 유지비 같이 합쳐가지고 네. 이제 이 비용이 네. 있는데, 네. 보고 있으면은 이게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인권? 그러니까 이 전력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네. 이게 떨어졌어요, 이게. 아, 근데 병사들 월급은 뭐 40만에서 예. 60만으로 앞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그러고 인건비가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게 되게 웃긴 예. 것이요. 자, 네. 이제 우리 지금 11만 명 줄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 한 2만 명 이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병사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월급을 일단 올리는데 월급 인상 폭이 확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월급 인상 폭은 네. 올라가긴 하지만 폭이 안 높은데 네. 인원은 줄어드니까. 거의 뭐 2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아. 지금 아마 제가 이해하고 있는 봉급이 다들 동결이 된 상태일 텐데. 네, 직업군인들. 네, 직업군인들.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인건비가 줄여나가는 듯한 모양새가 될 겁니다. 상당 네. 기간 동안은. 근데 하지만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네. 다시 이제 인건비 구조가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왜냐면 어쨌거나 지금 뭐 부사관들도 충원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부사관 충원 대신에 지금 뭐 그 군부원으로 거의 군부원 만명 이상을 더 뽑아가 네. 충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뭐
그 월급뿐만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 다 생각을 했을 때는 네. 이제는 우리 군도 고비용 구조로 좀 바뀔 수밖에 없게 되는 네. 것인가.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인건비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전력 증강이 말씀하시면 공교로운 게 뭐 F-35나 글로브로크나 공중급이나 이게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사이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그거 추진된 거는 10여 년부터 과거 정부에서 맞습니다. 추진된 거죠. 결정되고 추진된 거고 맞습니다. 결과물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지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결정해서 그런 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 제가 뭐 이게 현 정부 전 정부 이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전력 증강이나 이런 흐름들은 어떤 정권 하나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과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전투기 뭐 적정 보유 대수라는 거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F-35를 사고 뭐 아니면 KF-X 보람의 사업 같은 걸 진행을 하고 쭉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만큼은 우리가 흔드는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되겠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홍의무 장관도 사실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얘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거의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비핵화가 만약에 지금 비핵화가 사실은 협상이 지지부진하죠. 그리고 우려되는 점들이 많이 있죠.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돼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이 큰 영향을 받을 육해공 전력 증강 사업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진짜 정말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공세적 전력들은 상당 부분 상당 부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 현무4, 뭐 현무4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듣거나 브리핑 받은 건 없습니다만은 자 어쨌거나 흐름상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우리 그 어쨌거나 현 정부가 한 일이긴 하지만은 탄두중량 제한 풀지 않았습니까? 미사일 한미 미사일 협정 통해서 자 그래서 탄두의 무게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무한대로 늘지 못하겠지만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톤 정도의 무게의 탄두를 만들어서 적의 지하 이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즉 그 미국군이 보유한 그 14톤짜리 슈퍼벙커 버스터 폭탄과 같은 그런 능력을 이걸 통해서 만들겠다고 얘기를 저도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거의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주석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주석궁을 거의 미사일 한 발로 날릴 수 있을 정도의 미사일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냥 그런 식의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이게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문으로만 들은 거라서. 자, 근데 어쨌거나 그런 그 무기 체계에 대한 개발이 뭐 거의 돈자될 가능성 없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지금도 당장 지금 사업이 지금 뭐 이게 중기를 타네 못하는 것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자, 이 특수작전용 헬기 같은 거 있어요. 침투할 수 있는 MH 계열에 지금 MH-47이든 아니면 개조를 해서 MH-60을 만들든 해가지고 해서 자, 뭐 여러분 뭐 혹시 뭐 아시겠지만 MH-47은 우리 신우크 그 로타 두 개짜리 헬기에 그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이 헬기를 특수작전용으로 개조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MH-60은 우리 그 블랙호크 기존의 블랙호크 헬기에 그 앞에 이제 다기능 MFR이라고 해서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을 하고 저공 침투기에 반응하게 해서 한 이제 그 기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에 대한 사업 검토가 지금 다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제가 지금 열심히 레이더를 돌리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이 완전히 못 가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이게 뭐 제가 재검토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뭐 아마 뭐 지금 거의 그 누구도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뭐 정확히 뭐 군 안에서 어떤 일이 누가 뭘 하고 하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근데 일단 밖에서 지켜보고 이렇게 업계들 사이에 흘러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니 최소한 그것을 만약에 우리 군이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지금쯤 접촉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해외나 국내 업체들이 포인트. 있는데 근데 거기들에서 전혀 뭐 한국이나 이거에 대해서 전혀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있는 걸 봐서는 아 그냥 안 되고 있구나 라고 일단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일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현실로 서서히 나타나는 서서히 좀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좀 아니기를 저는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종전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얻는 가장 큰 장점은요. 바로 이런 우리가 그 참수라고 얘기하는 그 지휘부 제거 능력. 이게 없어지면은 북한은 안보 위협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한 번에.
근데 그러니까 그 안보 위협을 얘들 한 번에 없애주는데 네. 그럼 그 대가로 당연히 비핵화를 받아내야죠. 네. 왜냐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언제든지 사실은 이 소위 적지휘부 제거 능력은 우리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네.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서로 어떤 이 대치 상태, 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걱정이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종전선언으로 해서 한다는 거는 이제 미국이 선제적인 어떤 네. 그런 그 뭐 지도부, 적지도부 제거 혹은 네. 우리나라 적지도부 제거 네.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사실 종전선언에 그렇게 매달리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그렇죠. 유사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사 옵션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다는 얘기도 있죠. 군사 옵션 중에서도 가장 네. 북한이 안보적으로 네. 위협을 느끼는 거는 결국 네. 그 결국 그렇습니다. 북한의 네. 안보는 북한의 안보 목적 넘버원은 네. 수령 결사 옹입니다. 네. 수령 결사 옹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네. 종전선언을 통해서 적지부 제거 능력을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평상시에 임무에서 네. 빼놓는다라고 네. 한다면은 그거는 네. 북한에게 그냥 뭐 그 승리를 던져주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 그 또 말씀 중에 이제 여러 질문들 또 격려의 말씀 코멘트 달아주신 분들이 오셨는데 이들은 뭐 GP 철수에 이제 합의했다는데 군 전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오늘 참고로 판문점에서 장성급 회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예정됐던 것이긴 하지만 GP 철수에 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게 뭐 네. 제가 하여튼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GP 철수 얘기는 우리 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한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다음에 네. 굳이 GP가 아니어도 네. 그 북한의 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네. 판단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어떤 근거가 있겠죠. 네. 그거 뭐 어떤 시스템이나 장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GP 철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없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우리 MDL 안에 네. 그 서로 그 2km 안에 뭔가 들어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는 게 GP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저쪽 북한에서 먼저 그쵸. 시작해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대응을 해서 들어간 거고. 네. 자,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는 70여 개인데 쟤들은 150개 네. 가까이 되고요. 자, 그럼 1대1로 없애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70개 없으면 쟤들 80개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네. 진중하게 네. 정말 그 이 정부가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것도 결국은 네. 그 어떤 국민들로부터 우려를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됐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예, 예. 그 이제 사실 이제 군 전력 증강 사업들이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예. 방위산업이 이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방산 가동률이 60%도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예, 굉장히 예. 어렵다고 그러고 예, 예. 술 많이 살 길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카이가 이제 미국 고등훈련기사업 APG 예. 사업에서 탈락을 했고 예. 또 우리 항공 그다음에 방산에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예. 전체적으로 양산 비용까지 하면 20조 가까이 되는 한국승전투기 KFX 사업도 그 20%를 투자하는 인도네시아가 지금 또 딴소리를 해서 예, 예. 좀 흔들리는 상황인데 예. 이 지금 우리 방산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지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예. 방산은요 지금 예. 이 수출액 자체가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아 제가 지금 이 수치를 어디에 놨었는데 예. 죄송합니다. 수치는 제가 좀 이따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예. 자 어쨌거나 지금 방산이 뭐 계속 뭐 30불 이상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예. 다시 지금 25불 이하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소위 킬러 아이템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수출할 네. 수 있는. 그나마 지금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것도 일부 팔려서 대응이 되고 있지만은 네. 뭐 지금 큰 수출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요. 예를 들어서 흑표전차. 네. 그 지금 흑표전차 그것 때문에 거기 관련된 업체들 지금 네. 이 뭐 대기업들은 어떻게 이 악물고 버틴다고 하지만 네. 협력업체들 지금 이제 하나둘씩 망해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거 뭐냐 하면은 결국 변속기 개발 실패 때문에 네. 지금 이게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K2 전차들 흑표 전차들 막 지금 야적장에 뭐 그 엔진 이 심장 없는 전차들이 네. 쌓여 있고 네. 지금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누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네. 지금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T-50 수출 같은 문제는 사실 저 되게 좀 한심하고 걱정스러웠던 게 네.
이거죠. 사실 TOSIP이 미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 사업이면서도 미국 입장에서는 자, 어떻게 하면 자기네 산업적으로 발전이 도움이 될 거냐.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이게 뭐 사실 이 사업이 계속 주저앉은 것도 비용 때문에 주저앉았는데 그 얼만큼 비용을 아껴서 끌고 갈수 있을 거냐. 이제 이두 가지 고려가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요구되는 성능들 같은 것들은 다 따라와야 되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실 티오십 처음에 개발하고 했을 때 미국에서 출하겠다고 개발한 기종인데 그런 본질에서 좀 벗어난 부분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결국 미국은 초음속이 아닌 기종을 뭐 초음속이 꼭 초음속이어야 된다는 걸 기준에 안 넣기 때문에 아닌 기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초음속이고 아니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을 좀더 싸게 쓸 수도 있고 그 기체 강성이나 이걸 좀더 낮춰서 할수 있고 가격 차이가 확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애초에 그럼 이렇게 되면 접근 자체가 굉장히 잘못 된 측면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걸 뭐 당장 기체를 안 만든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이 예비적으로 그런 어떤 대안들 좀더 저가 방안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거고 다양한 안을 준비를 해놨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되려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여태까지 카이 경영진들이 한 명이라도 할수 있었던 것이냐? 뭐 그런 측면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는 사실 되게 어떤 경영상의 판단 미스들이 굉장히 많이 쌓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카이가 사실은 우리나라 유일의 항공기 종합조립 업체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많고 뭐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것인데 예.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우리가 방산하면 좀그 방산 종사하시는 분들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방산 비리를 많이 떠올립니다. 아, 근데 예.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거는 이제 방위 산업 비리가 아니고 방위 사업 예. 무기도입, 특히 해외에서의 무기도입 사업 비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는데, 예. 어제 대법원에서 보면 또 아주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죠. 예. 최윤희 전 합참의장하고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장 예. 그 방산 비리 예. 그 혐의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이제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과거에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이 계셨는데 그분도 그쵸. 또 무죄 판결 받지 않았습니까? 예. 얼마 전에 보면 국회 세미나 있었는데, 거기서 누가 이제 그 방산 비리 관련 재판을 다 분석을 해보니까 무죄율이 50% 가까이 됐다. 이거는 일반 형사 재판에 비해서 무죄율이 한 7, 8배 이상 높다. 예, 이런 맞습니다. 발표도 있었죠. 그때 우리 양형께서도 주재 발표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방산 비리는 사실 발본 세권해야 된다는 건 이의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자, 이런 이제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는 일단은요, 이게 지금 좀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방위산업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우리 정부가 하는,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 수주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이 공공물자 획득을 군 조달을 얘기하지만은 뭐 경찰장비나 기타 뭐 공무장비들을 했을 때그 거기서 생길 비리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은요 여기는 진짜 완전 청정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표현이 너무 좀 과할지 모르겠으나 그 상당히 조금 의미 있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마 악성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뭐 그러니까 저는 욕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은요 오파상은 정말 문제예요. 오파상은 진짜 문제고 이 오파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방위산업은 전부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방산이 예를 들어서 개인 차원에서 뭐 이렇게 하는 절차상의 비리나 문제 이런 범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속해서 끝내면 되는 거고요. 사실 그것이 사업 전체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방위산업 자체가요 다 원가입니다. 원가다. 아니 세상에 어느 제품을 만드는데 원가 구조 다 까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근데 검증을 하죠. 검증 다 해가지고서 그만큼만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조상이요. 구조상 방위산업에서 할수 있는 그 돈이 세거나 비리가 할수 있는 구조는 거의 다 많이 없애놨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국내 업체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업체는요, 이미 정부가 다, 왜냐면 정부만 바라보고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다 이제 다 목을 걸어놓게 한 겁니다. 다 하면은, 야, 니들 이거 하면 이제 앞으로 이 장사 못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늘상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기준을 해외 업체에는 절대 대응을 못 한다는 거죠. 적용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세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거는 정부가 힘이 안 다니까 안 해놓고 그냥 엄하게 국내 방산업체만 때려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업체에 좀 더 유리하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불리하게 돼 있다. 오히려 훨씬 더 불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 구조 자체도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제 저는 그 MB 정부 때 굉장히 좀 그런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방위 산업은요. 절대로 시장 경제가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되려면은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서로 막 자유롭게 있어야 되는데, 자, 무기를 살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정부밖에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수요자가 정해져 있고, 사실 공급자도 뭐 아무 회사나 이게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수요자 공급자가 한정된 시장인데, 이거는 결국은 기존의 독과점 구조에 그런 어떤 틀로 바라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예전에 보면은 뭐 그 청장님께서는 뭐 한참 예전 정권 분이신 게 합니다만 뭐 여기다 시장 경제를 적용해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세계 100대 방산 기업 10개를 국내에서 만들겠다 뭐 이런 정책 목표를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정권에서는 그러셨죠. 방산 뭐 컨디션 같은 20%나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굉장히 방위 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무기도의 커미션이 무기도의 커미션.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방위 산업에 대한 인식들을 결국 정치적 퓨얼로 정치적 연료로 삼아왔던 정치권이 더 문제가 아니겠냐.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 100% 공감하지만 만에 하나 지금도 뭔가 비리가 벌어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100%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100%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뭐가 문제가 조금만 생겼는데 이걸 가지고 뭐 비리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다. 제가 아침에도 정말 되게 좀 흥분을 했던 게 험비 이번에 한국형 험비 있지 않습니까? 소형 전술 차량. 이게 무슨 뭐 잘못됐다고 뭐 의원이 지적을 한 모양이에요. 이게 뭐 맞지 않는다 우리 상황에. 그러면서 레토나 뭐 가는 걸 다시 뭐 써야 되는데 이건 사업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고 말씀하신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작전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기본적으로 방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진짜 옛날에 뭐 삼족을 멸해야 된다는 뭐 그런 아주 과격한 말씀도 있었지만 강하게 대응하는 건 맞는데 선의 피해자, 그다음에 부작용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무죄율이 사상 유례 없는 유례 찾기 힘든 50%에 달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만큼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그 방산 비리 문제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봐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그 장시간 벌써 50분이 지났나요? 시간관을 좀 모르고 말씀을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앞으로 이제 만약에 이제 평화무드나 이게 주속이 되면 군의 전력 증강 자체에 대해서 이 정부 일각은 물론이고 이제 뭐 이제 NGO라든지 이런 쪽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을 텐데요. 난리가 나겠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런 상황 어떻게 푸는 게 좋다고. 자, 근데 이게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자, 북한하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거 바랍니다. 저도 되게 바라는데, 자, 북한하고 만약에 상황이 좋아졌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해집니까? 지금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전 세계 신냉전의 흐름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당장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지금 충돌하는 모습도 있고요. 안보 문제는요, 절대로 그냥 그렇게 손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북한하고 사이좋게 허허 웃고 지낸다고 해서, 그게, 무한정 지속될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화해와 협력은 추구를 해야죠. 너무나 당연한 거 우리가 뭐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것도 이 나라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하면은요 그냥 똑같이 구한말처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군사력을 갖는 것이 자, 이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력이라는 것이지 남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력이 아니라 근데 충돌을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 주변에 전부 센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기본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력은 상당한 양이 된다는 것이죠. 소위적 얘기는 억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장시간 또 양 의원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요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지금 어떤 이 남북 관계의 변화 그리고 최근에 군사 합의에 따라서 우리 군사력 건설 이 전력 증강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밀담에서도 계속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2주 뒤에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